자, 배달통을 중고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기 전에 사이즈가 나오는지 통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장착할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. 됐고. 이거는 요 부위 때문에 이 열리는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잘라내야 돼, 지금. 그래서 자르고 구멍을 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순서는 먼저 구멍을 뚫고 여기 보면 여기는 구멍이 조그맣게 두 개가 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스를 박았다는 얘기인데 피스를 박게 되면 문제는 나중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살짝 구멍을 뚫어서 하나씩 만들어주고 여기서 요 정도 됐고 다음은 12mm 볼트를 걸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이즈를 다시 넣어줘야겠죠? 왜 이걸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냐면 처음부터 크게 뚫으려면 연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유 길이가 안 먹네. 다른 거로 이게 힘을 줘서 한 번에 푹 누르면 연장이 이렇게 멎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공간을 넓히면 돼요. 처음부터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면 구멍이 잘 맞았는지 일단은 볼트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안 들어가네. 좀 더 넓혀야겠네. 더 넓혀야 돼. 그러면 구멍을 좀 더 크게 더 넓히고 이렇게 해서 아유 잘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저는 한 손으로다가 이렇게 뚫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다가 딱 멎어가지고 팔목 꺾이는 수도 있으니까 두 손으로다가 하기를 바라겠어요. 다음은 이제 이걸 자를 거니까 이거 봐봐. 이쪽으로 형 자를 거니까 봐봐. 내가 이걸 한쪽을 한 방에 다 자르지 않고 자르다가 어느 정도 자르다 말았던 이유는 이거를 한 번에 다 자르다가 여기에 밀어주는 힘 때문에 자르다 보면 그라인더 날이 튀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
미리 어느 정도만 잘라서 약해준 상태에서 마무리 자르고 마무리를 낸 거예요. 지금 망치로 이게 지금 충격을 줘서 짱짜이를 시키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이 지나갈 수 있게 여기가 그라인더 잘라놓으면 굉장히 거칠다고 이러다 보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망치로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. 이제 배달통으로 넘어가서 배달통은 자 배달통은 먼저 사이즈 폭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기스를 손짓을 내주고 다음에 놓고 이건 이제 조립을 해야 될 거니까 그냥 놓고 지금 이 통을 뚫을지게 좀 잘 안 뚫린다고 이 날이 앉아서 잘 안 뚫린 게 아니라 너무 세게 힘을 줘서 누르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구멍이 커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약하게 눌러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 먹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12mm 보드가 들어가는데 조금 여유 있을 정도 공간만 했다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. 그 다음에 통을 뭐야? 잘 떨어지네. 아직 됐고 다 떨어졌어. 어디 한번 봅시다. 분명히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3개뿐이 안 보이냐? 여기 있구나. 3개뿐이 안 보였어. 확인해 본 결과 아 요거는 또 와이셔를 이렇게 넣어줬네. 됐어? 넣어줬으면 일단은 아 이건 여기 있네. 여기에 있었어. 왜 안 들어가나 했더니 뭔가가 찍히는 부위가 있었어요. 살짝 걸어주고 여기도 살짝 걸어주고 앞쪽도 살짝 걸어주고 이쪽도 위치가 거의 잘 안 맞는 상태가 됐었어.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이즈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데 일을 할 일이 있을 적에는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마다 다려줘야지. 마무리는 항상 손으로 나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해주는데
됐고. 아, 저걸 구워도 됐네. 응? 저걸 뜯었지. 근데 교촌 사장님이 와이샤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줬어. 됐고 약하게. 자, 줘야죠 이거. 또 뒤쪽으로 가서 여기 제일 뒤에 뒤에 여기 걸고 여기도 움직여주면서 걸고, 다음에 뒤쪽에 가서 살짝 해주고. 됐고, 잠깐만. 이제 조이기 전, 지금 이 현장을 잡아줄 걸 대비를 하고. 이쪽은 거리가 멀으니까 돌아와서 아주 잘 됐어요. 마무리.